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서대문구 충정 아파트가 오수가 빠져나가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오수가 가득 차 악취는 물론 벌레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부터 악취가 뿜어져 나옵니다. 축축한 바닥 곳곳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뽑아내 밖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 천장에는 물이 새고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 탓에 지하에는 벌레가 가득합니다. 다른 입구로 들어간 곳은 아예 바닥이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파트의 지하입니다. 원래 이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이었는데요. 지금 식당은 온데간데였고 이렇게 폐수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입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 전 도로 확장 공사 이후 지하실 바닥에 오수가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오폐수가 저렇게 그냥 밑에 지하에 꽉 차가지고 저게 안 나가고 거기 여름 되면요 저기 모기 뭐 엄청나요. 모기는 뭐 말도 못해요. 주민들은 지자체 공사로 하수관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관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하수관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입장, 또한 기존 하수관이 도로공사로 파손됐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수도법상 공용 하수관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배수 설비는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주장과 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충정 아파트의 오수 악취는 수년째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